자, 벌써 이제 지나가는 거죠. 자, 맨 앞에 일단은 인플루언스 현관 캔치를 놓고 갔고요. 이 신스는요, 주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 주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일에 치욕해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절에 현재 완료를 썼다는 게. 그리고 얘가 과거 시제라는 뜻이에요. 뭐뭐 일에 주기적. 그런데 여기가 현재 완료가 아니야. 이두 개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뭐뭐 일에 주는데, 여기는 현재 시제가, 아, 미안해.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또는, 여기선 또는이야. 얘가 과거가 아니야. 됐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비포우즈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신스는 전치사로도 쓰여요. 명사로 쓰였거나, 뭐 since then 부사로도 쓰여요. 부사로 쓰였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뭐뭐 있겠죠. 절이 나왔는데, 그때 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겠고요. 자, 광고, 광고. 광고라는 게, 이그저트는 뭐예요? 행사하다, 미치다, 이런 뜻이죠.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느낌이야. 엑서사이즈하고 동의어가 될수 있어요. 행사하다 또는 힘이나 능력 따위를 발휘하다죠. 뭐, 어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뭐 미치다라고 했는데요. 광고가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배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럴 때에는 문법을 쉬어요. 문법이 한 차례입니다. 어퍼도 하는 거예요. 자, 인플루언스.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아, 아는 내용 한번 더 가겠습니다. have, effect. 같은 말이 affect, 같은 말이 influence. 얘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얘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effect와 object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effect는 명사로 쓰이면 뭡니까? 영향, 결과, 효과, 다잘 쓰이죠. 동사로 쓰이면 뭘까요? 무엇을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원인 결과죠. 어떤 원인이 effect, 결과. 동사로 쓰였을 때
어펙트는 동사, 이펙트는 명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동사로 초래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온이야.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할 때는 무조건 온을 써야 됩니다. 온을 써야 됩니다. 이 온이 해석이 특이해요. 끼치는, 어디에 끼치는, 비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전치사 온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게 또 그게 뭐냐면 A가 affect 영향을 끼치다. B에 A가 B에 영향을 끼치다죠. 써줄까? 1번, 2번, 3번. 됐죠? 그러면 얘는 동사란 말이야. 얘를 명사로 바꿔볼게요. 이 이펙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와요. 오브 A로 B가 이렇게 와요. 온 B로 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오브에 밑줄이 꺼져 있단 말이야. 요즘은 떨어뜨려 놓고 묻는 게 대세 문제라 그랬죠. 이펙트 다음에 온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A에 영향을 끼치냐 아니면 B에 영향을 끼치냐? 반드시 해석해야죠. 그래서 B에 영향을 끼치는 거면 오브는 맞는 거죠. B 앞에 온을 써야죠. B에 끼치는 영향이잖아요. B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럼 B 앞에 온이 와야 된다.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A가 B에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됩니다. 시간보다 워낙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TV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TV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TV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써볼게. The effect of TV on children.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TV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여기에 온이 붙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오브가 맞단 말이야. 이펙트니까 온 써야지 하고 오브를 온으로 바꾸면 큰일 난다 이거야.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꼴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지우고 가볼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석할 때 좋아요. 종종 나오는 꼴이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꼴을 조금 기억을 하자. 뭐가 있냐면 주어는 fail 투부정사죠.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가 아니야. 뭐뭐 하지 못하다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명사로 바꿔볼게요. The failure. 얘가 요렇게 해서 오후 주어로 가요.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때 투부정사. 상위권 대학 편입 기출문제죠. 주어가 뭐뭐 하지 못한 것 이렇게 읽어야지. 못한
이렇게 쓸수 있어요. 클래스 파이가 분류하다죠. 클래스 파이 A, as B죠.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더 클래스 케이션. 다음에 오브 A, as B. 촛불할 때 종종 나오죠. 촛불 꼭대에서 B로서의 A의 분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를 B로 분류하는 것은 이렇게 읽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죠.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잘 보세요. 네 번째. 1번. 인플루언스 오니 맞을까요? 2번. 인플루언스 오니 맞을까요? 이제 인플루언스가 하면 옮기는 건 알겠어요. 둘중 뭐가 맞을까요? 달라요. 뭐가 맞는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1번이 맞았으면. 그렇죠? 1번이 맞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1번이 맞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다음에 명사 충돌이 안 되잖아. 명사 충돌이잖아. 그럼 전치사를 써야겠죠. 이때 오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동사야. 동사인데 찾는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 명사를 바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 절대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가서 뭐 지저분한 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 예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봐봐. EXPERIMENT가 무슨 뜻이에요? EXPERIMENT.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는 위드를 씁니다. 하나는 온을 써요. 이거 두 개를 조금 비교해 보자. 이때는 동사로 쓰여요. 물론 타동사로 쓰여요. 포먼트가 얘는 위드를 써서 뭘 가지고 실험하는 거니까 뭐뭐로 실험하다야. 근데 지금 이때 거는 명사야. 그래서 오늘 쓴단 말이야. 무엇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어허. 우리가 문법 문제 푼다 그러면 60%는 최소 60%는 어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밤새서 해야지. 그때가 제일 생태가 지금 이제 잠이 막 깨지라는 시간. 그죠? 그래서 4번. 자, 1, 2, 3, 4. 인플루언스 보면은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봤을 때 인플루언스를 딱 보는 순간 뭐 떠올라야 돼? 옷 떠올라야죠.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온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콜로케이션이라 그러죠. 연어법인데 어떤 단어와 항상 같이 닮은 거죠. 그걸 우리는 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